20대 초부터 40년이 넘도록 운송일을 해온 그는 아내와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일하는 틈틈이 여행을 즐겼다는데요. 60이 넘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는 오랫동안 꿈꾸던 캠핑카 여행을 결심하고 1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캠핑카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차는 뭐 2차도 해보고 뭐 버스도 해보고 화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 해봤는데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퇴직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아내하고 같이 여행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계속. 젊은 날 앞만 보며 달려온 부부에게 집시카 여행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리는 휴식 같은 시간인데요. 이렇게 혼자 와서 이렇게 뭔가 캠핑을 하러 온다라는 거는 참 처음이라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아! 저거네요. 멀리서 있는 집시카를 단번에 알아본 대성 씨. 와. 또 나무 딱 밑에다 해가지고. 깜짝. 계세요? 어, 아무도 안 계시네. 어디 가셨나? 근데 이런 차는 처음 보네. 되게 무슨 영화 촬영할 때 썼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BA. 어, 깜짝이야, 씨. 뭐야? 아, 야! 아, 깜짝이야. 네가 주인이냐? 어? 야, 너는 종이 뭐냐? 자꾸 등만 보이냐? 야, 야, 야. 앞을 좀 보자. 앞을 좀. 너 왜 앞으로 안 보니? 야. 대성 씨가 집시 부부 대신 애꿎은 오골계와 인사를 나누고 있던 그때 저분들이신 것 같은데? 저 멀리 다가오는 집시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제가 왜 설레죠? 참.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니, 아닙니다. 저는 뭐 그냥 차 타고 왔어요. 아, 네. 최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김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태어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저, 아, 안녕하세요. 예, 최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돌이 좀 예. 적은 게 있는데. 보물 찾기 했어요. 보물 찾기 했었거든요. 보물 찾기 했어요. 이걸 주셨더니. 수박 모양이다. 아, 예. 어떻게 재성 씨 그 잘 아세요? 이렇게 예. 했더니 어 예. 여보 그거 수박 자른 거야. 그래서 이걸 아... 좀 가져왔어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괜찮으신데? 다섯 개밖에 안 주셨으니까 제가 들어드리는 걸로. 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유 저는 별로 고생할 게 없습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야 얘는 예. 그 백공이라고 백공이요? 하얀 오골개인데요. 아 오골개구나. 어쩐지 네. 저는 그 얘를 본 야경 오골개예요 이게. 슬픈 인생이네요. 네. 어르신 이게 차가 저희 나라 차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옛날에 영화에서 20,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24, 5년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 이제 환경 측정하는 차량으로 이게 특장차로 아. 수입이 돼가지고 타인한테 좀 의뢰해서 이렇게 매듭을 지었죠. 아 그러면 죄송한데 이거 얼마 주고 사셨는지. 아, 요 그건 한 2천 정도 차량가는. 아. 네네. 그리고 실내 네. 하는 건 제가 좀 하고 의뢰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비용 그렇게 막 크게는 아, 안 들었습니다. 아유.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장차 캠핑카의 내부는 어떨까요? 되게 높네요. 버스로 저기 하면 한 약 한 32인승 버스 정도 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근데 저기 있는 게 다 술 담그신 거 아니에요? 산에 그 약초를 예. 이제 집에 많이 진열하고 하다 보니까 어 차에도 공간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기도 또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마실 수는 있는 거죠? 아 마실 수도 있죠. 더. 그럼 저쪽에 있는 저거는 적하수오. 적하수오요? 네네.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 저는 이 충청도예요.
저도 충청도에서 대학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중퇴인데요. 어이구. 저는 중대도이시요? 저쪽 거는 어떤 거죠? 아, 그거는 야생 참나라고 해서. 아, 예. 이런. 이거 냉장고. 아, 예, 이건 냉장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네요. 소주. 아, 그래요? 아. 이 알은. 이게 백공 알이에요. 아까 보신 그 닭 알인데. 아. 하나 드셔보실래요? 저 하나만 좀. 네. 좀 작으니까.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니까요. 네. 난생 처음 오골계 알을 먹어본다는 대성 씨. 닭알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소가 느껴지고요. 더 신선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히 집식과 구경을 끝내고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저도 좀 뭐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머님이 연세가? 아, 54년생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아들이도 되죠? 아직은 안 됩니다. 아, 자녀분은 어떻게 되죠? 형제예요. 저는 삼형제예요. 제가 장남이고. 아. 두 사람이 한창 대화를 나누는 사이 집시가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집시맨. 대체 이 나무 상자는 뭘까요? 이거를 짜잔. 이거 저 방송에서 많이 보던 야생 토종 꿀이에요. 어르신이 직접 하신. 제가 요 그 야생에서 벌을 붙들어다가 집에서 키웠어요. 이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 면역 그런 강화하는데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아, 이건 설탕 하나 없는 천연 토종 꿀입니다. 이거를 드셔보세요. 네. 먼저 좀 드시고. 아, 네. 드셔보세요. 저희는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어요? 아, 글쎄, 치즈 대학생 오시지 그랬어요. 누가? 어쩜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제가 원래 CF 모델이거든요. 진짜입니다. 근데 엄청 단데 엄청 몸에 좋은 것 같다라는 게 들어오면서 야, 나 좋은 놈이야, 좋은 놈이야 이러는 것 같아요. 처음 먹어보는 야생 토종꿀 맛을 깊이 음미해보는 대성 씨. 정말 미남이다. 아, 자세가. 그렇진 않습니다. 아, 제가 딸 있으면 사위도 삼키. 없으시잖아요. 딸이요. 제가 사실 꿈이 캠핑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살아오면서 그걸 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촬영 연락이 오면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치. 옛날에 막 혼자 이렇게 캠핑 다니고 싶었던 그런 꿈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작하면 되죠. 캠핑 초보 대성 씨와 자급자족 캠핑의 고수 집시 부부. 이 세 사람이 함께하는 여행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그거는 왜. 이거 배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배를요? 예, 예. 고모 대야도 모자라 전기 드릴까지 당최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대성 씨. 뭘 하시니까. 새로운 걸 체험하세요? 아, 예. 좀 도와줄래요? 예, 예, 예. 제가. 어머님 쉬고 계세요. 예, 제가 도와줄게요. 요거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집시맨을 돕던 중 대성 씨가 우연히 손에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아, 여기 왜 다치셨어요, 이거요? 아, 이거 캠핑카 만들 때. 아이고. 이 저거 해가지고 톱으로 기계 톱으로 처음에 제가 좀 제작하다가 네. 아, 그, 네, 의리를 하고 다치고 나서는 의리를 좀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살짝. 아, 내가 시험 삼아서 이렇게 여기 한번 앉아 보실래요? 아, 진짜 제가 앉아. 이게 끈이 풀리나 안 풀리나 보려고.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는데. 와, 와, 끈 안 풀리네. 와, 잘 되네. 이제 끈. 아, 끈은 잘 됐어요. 예, 예, 끈 완벽합니다. 그러면 자, 아, 저, 이거 한번 신어봐요. 신어보시고. 아, 캠핑 초보 대성 씨에게 너무 낯선 가슴 장화입니다. 이거 어디 가시려고 지금 이거를. 아, 여기 좀 빠지면 옷 버리실까 봐. 아, 아, 이게 일체형이군요. 올인원이네요. 네. 이렇게 갯벌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처음이다. 빠져요? 괜찮잖아요?
아, 체중이 많이 나가는구나. 빠지는 거 체중이... 보니까. 어머님 떠 계시네요. 나는 떠 있죠? 아, 아, 야, 체중이 놔! 나가서 그래. 놔! 갯벌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발. 이거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으아!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나겠네. 아, 잠깐만. 제 상황은 이상한 상황 아니죠? 아! 얼마나 재밌어. 당신이 여기 한번 타봐. 자. 와, 힘들 텐데. 여기 앞으로 와서 엉덩이를 뒤로 놓고. 아, 나 넘어뜨리지 마. 아, 내가 오늘은 이제 저 머섬이다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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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침을 너무 많이 먹였나. 이거 환장하다. 이거. 아, 야, 빠져, 빠져. 배에 썰매를 타고 아이처럼 좋아하는 부부. 와,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 아이고, 힘들어서. 와. 어쩌나, 어쩌나, 힘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대현 씨가 끌어주는 거 한번 타보고 싶다는데? 제가 지금 걸음마를 아침 못 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니, 이걸 왜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 내가 이따 태워줘 볼게. 아. 탈진 신날 거야. 신난다. 자, 나를 끌어줄게. 아, 신난다. 자. 아, 신난다. 이게 무슨 노예 체험이지? 야. 괜찮네, 여기. 아, 이놈 말이 어때요? 절지에 대야 썰매 끄는 말이 된 대성 씨. 갯벌 신고식 한번 제대로 합니다. 천천히 가. 어르신, 여기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에요. 그만해, 그만해. 봐봐. 그만해, 그만해. 우리, 그만 주시고요. 저기 봐봐. 그만해, 그만. 어? 말이 뒷발질해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잡아줘야 되겠다. 저도 고급지게 자라나서 이런 데가 처음이라. 이제 그만하시죠. 대현 씨,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태워줘 볼게. 한 번만. 아니, 몸도 안 좋으시고 손가락도 절단되시고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내가 손으로 끄는 건 아니니까. 아, 진짜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죄송해가지고. 자, 어때? 기분이 어때? 어? 이런데 넘어지자. 저 어때? 아, 저 근데 어르신이 좋아? 힘드니까 제가 죄송해서 갔죠. 간디만큼 써. 저 갈 때까지 탄 데까지 나를 끌고 가야 돼? 제가요? 나 장난 그럼 저기서 끌어야 돼? 저기까지 가시죠. 아, 알았어. 저기 저기까지. 알았어. 타는 재미에 호기롭게 큰 소리는 쳤지만 대성 씨 과연 괜찮을까요? 아하.